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보기 전에 어제 저희가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어떻게 출발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저희 센라이브의 정재훈 대표가 어제 제시한 종목이 바로 현대오토에버였습니다. 현대오토에버가 오늘은 어떻게 출발을 했을지 역시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셨는데 매수가 오늘 시초가에 14만 3,200원에 매수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2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오늘 어느 정도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현재 시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시초가보다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나오면서 15만 5,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율주행과 또 자동차 부품, 현대차 그룹과 전반적으로 모멘텀 받고 있는 현대오토에버 계속해서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골라볼까요? 오늘도 좋은 양질의 종목,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IP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골라주셨나요? 네, 오늘 종목은 PSK홀딩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AI 쪽은 아직까지 긍정적인 효과가 확산되는 네. 분위기입니다. AI 용기가 공급단으로도 확산되고 있는데 HBM 생산 확대로 범용 드램에서는 사실상 감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HBM이 가져올 생산적인 어떤 잠식 효과가 연말로 갈수록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AI 쪽 관련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몇 가지 지금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 들을 수 있는데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된 부분들이 수요가 아주 강하다는 점입니다. AI 수요 대응을 위해서 대규모 증설이 나타나고 있고 중공정 대비 캐펙스 부담이 낮은 만큼 증설에 대한 의사결정도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추정됩니다. 강한 수요, 즉 내년 물량에 대한 논의 또한 본격화되는 모습이어서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공정 투자가 이제 따라온다는 것인데 DRAM 쪽에서 결국은 HBM3E가 최선단 공정으로 양산되고 연말로 갈수록 HBM의 캐파 잠식 효과가 늘어나면서 범용 DRAM에 대한 대응 능력이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이 되면서 일부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로직과 파운드리도 상반기 투자가 어드밴스드 패키징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낸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역시 따라온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역시 기술의 변화인데요. DRAM 같은 경우는 EUV 레이어의 확대와 ALD 스텝수의 증가 그리고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구조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뭐 트리플 스태킹이라든지 하이브리드 본딩과 같은 새로운 어떤 패키징 기술적인 변화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PSK홀딩스가 가장 HBM 관련해서는 가장 큰 수혜주로 거론이 됩니다. HBM 쪽의 리플로우 장비 그리고 디스큐엄 관련된 장비가 두 박자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23년 기준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로서 HBM향 리플로우 장비와 디스큐엄 관련된 장비를 본격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전 세계 60개 이상의 IDM과 파운드리, 오사트 후공정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PSK홀딩스인데요. 장비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 한국이 32% 그리고 중화권이 40% 정도 수준입니다. 올해 실적단 예상으로 본다면 영업이익은 376억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전년비 39%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첨단 패키징이 가장 주목을 받는다는 점에서 PSK홀딩스는 가장 큰 수혜주로 거론됩니다. 역시 메모리 생산업체 HBM 중심의 캐펙스 집행이 되는 상황이고 2배 이상의 HBM 캐파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전년비 77% 급성장 그리고 디스큐엄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비 41% 급성장이 예상됩니다. 전례 없는 후공정 사이클로 기존 사이클 대비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이 지금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한국의 주요 후공정 장비 업체들의 12개월 포워드 PR 평균이 30배 정도 수준의 거래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SK홀딩스는 최근에 17배 정도 수준까지 와 있어서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최근의 흐름이 아주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사이클에 상당히 높은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SK홀딩스 오늘까지 잘 갈 수 있을지 오히려 반도체 좀 쉬어갈 때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